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일본의 도카이 지방의 시시소오카 현이라는 곳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 보겠습니다. 먼저 지리 정보를 먼저 보고 한번 관광 정보를 보도록 할까요? 일단 뭐 시작하기 전에 시시소오카 하면 제일 기억에 남는 거 당연히 여기 북쪽 동쪽의 북쪽에 있는 요 후지산. 그리고 여기 지금 특히 나와 있는 반도 보이죠? 이즈반도라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참 많이 찾는 곳입니다. 또 저쪽에 도쿄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고 그래서. 예, 이거 먼저 알아두시고 한번 그럼 관광 정보 보시기 전에 지리 정보 한번 볼까요? 네, 시즈오카현은 여기 보면 기후현하고 아이치현과 함께 도카이 지방에 속하고요. 보시면 여기 태평양에 이렇게 면해 있는 그런 현이죠? 예, 그리고 여기 반도가 만으로 이렇게 만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보시면 인구는 한 360만 명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개요 시즈오카현은 일본 혼슈 중부에 있고 현총 소재지는 시즈오카 시이다. 이름은요, 옛날 이름은 후추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후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나와 있네요. 근데 시즈오카 일대를 가리키던 후추라는 이 지명이 그 한자로 하면 불충. 충성스럽지 않다 이런 불충이라고 하는 그런 한자 음과 닮아 있어서 발음이 같아서 시즈하타 산이라고 하는 그 시즈하타의 시즈를 따와서 시즈오카로 이렇게 바꿔 부르게 되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예, 뭐 이건 뭐 그런 뭐 이름까지 아는 거야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예, 그런데 보면 시즈오카는요 보면 좀 애매한 곳에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저 오른쪽으로 좀 가면은 그 도쿄, 그 다음에 그 조금 위쪽으로 가면 나고야하고 이렇게 가까워서 이제 좀 그쪽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그쪽으로 인구 유출도 많고 그렇다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충청도 정도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치면 충청남도와 비슷하다. 수도권과 대도시권 사이에 있다. 그리고 고속철도가 관통하고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이라 점에서도 이제 충청도와 많은 비슷한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치현과 더불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일본의 천하를 통일한 사람이죠. 예, 그래서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텃밭이었다. 지리는요, 일본 열도의 거의 중앙부에 있고요. 서쪽은 일본 알프스 깊숙이까지 뻗어 있다. 동쪽은 북쪽의 후지산과 남쪽의 인기 있는 휴양지인 이즈반도까지 있다. 그러니까 자연이 참 풍부한 곳이라고 자연 어떤 환경이 참 좋은 곳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맥이 굉장히 높은 산맥들이 이렇게 줄지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태평양에 접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후지산의 광대한 비탈면과 스루가만 부간 및 이즈반도를 포함한다. 그래서 이즈반도에는 또 여러 가지 해산물이 풍부하고 어획량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지 화산대에 속하기 때문에 화산이 분출하고 일대에 많은 온천이 있다. 그 다음에 이즈반도 해안에는 높은 해시계가 발달하였다. 해시계. 그러니까 그 파도에서 깎인 이런 절벽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서부에는 해발고도 3000m 이상의 고봉들이 줄지어 있다. 굉장히 유년기 지형인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성된 지 얼마 안된 그런 지형인 걸알수 있죠. 그 일본의 그 밑에는 그 지각판이 이렇게 맞물리는 곳이 있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렇게 점점 융기하면서 솟아오르면서 일본의 산맥들이 형성된 게 있죠. 그래서 뾰족뾰족하고 험준한 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후지산은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의 도쿄 같은데 비행기 타고 가시면은 비행기에서도 보일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스루가만은 일본에서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이다. 얼마나 깊은 곳인지 알수 있죠. 여기 예, 스루가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지역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4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반팔을 입고 다닐 만큼 덥다. 여름이 굉장히 길고요. 그다음에 겨울에도 눈은 거의 오지 않고. 그래서 한국의 영남 지방과 마찬가지로 북서쪽이 산맥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마치 대구처럼 굉장히 습하고 더운 곳이다. 그다음에 뭐 교통은 철도 교통 같은 게잘돼 있고요. 항공 교통. 그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관광은 생각보다 낮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 왜 그러냐면요. 한국
그 관광객들은 그 옆에 보면 아이치현의 나고야라고 하는 큰 곳이 있고 또 이제 도쿄가 또 근처에 있으니까 여긴 상대적으로 좀덜 알려져 있지만 예. 그래도 굉장히 볼게 많은 아주 여기도 그러니까 일본 국내인들은 잘 알고 있는 그런 국내인들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잘 아는 명소 이런 느낌이죠. 예. 그래서 뭐, 그, 한국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예, 지금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 또 그런 노력이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고요. 또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볼거리들이 많은데, 그래도 역시 나고야나, 그런 쪽도 더볼 게, 그쪽은 뭐, 나고야 같은 데는 대도시이기도 하고, 또 유명한 곳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뭐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숨은 명소들이 많다 이런 걸알수 있죠. 네, 그렇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한번 그러면 관광 정보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보시면요. 이렇게 시즈오카는 활력을 주는 온천과 대양의 전망 그리고 일본 최고의 풍경을 자랑하는 산이 있다. 예, 그래서 후지산 같은 것도 여러분 근처에서 보면 굉장히 장대합니다. 예, 저도 우리 외삼촌 우리 외갓댁이 다 일본 사람들인데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두분다 일본 분이시고 외삼촌이 그 캠핑 같은 거 좋아하셔서 이쪽으로 캠핑 많이 데려다 주기도 했고 또 근처에 뭐 마운트 후지라고 하는 아주 큰 호텔이 있어요. 뭐 그런 데서 가서 묵어본 적도 있는데 보면은 그 일본의 후지산 같은 거 가까이서 보면요, 여러분 와 이런 산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한눈에 다 담지 못할 정도로 웅대합니다. 그 지평선 전체를 덮고 있어요. 그 산이, 예, 모습이. 그래서 굉장히 장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나중에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좋은 산이 많고 장대한 산이 많잖아요. 뭐, 금강산도 아름답고, 뭐 지금 북한에 있어서 가기가 어렵지만요. 뭐, 설악산도 굉장히 장엄하죠. 예, 그리고 뭐, 지리산, 한라산 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산은 뭐라 그럴까, 좀 아담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자연스럽고 곡선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좀 오래된 지형이잖아요. 노년기 지형이라고 그러죠. 많이 깎여가지고 산이 이렇게 보기 좋게 아주 고즈넉하고 이렇게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일본의 산은 화산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위압적이고 그냥 뾰족뾰족하고 막 후지산처럼 막 진짜 막 이상한 엄청난 스케일을 자랑하고 이런 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둘다 매력이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시즈오카에는 산과 사원, 해안, 그다음에 이름난 도자기들이 많다. 그다음에 여러분 이 시즈오카 해안은 또 녹차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보시면 보면 아타미나 이토라서 여기 뭐 이런 데 후지산 이런 것도 근데 후지산은 여러분 멀리서 보는 게 좋습니다. 가까이 가면은 여기 후지산은 사람 등산객들이 쓰레기를 하도 많이 버려가지고 그냥 막 쓰레기가 엄청나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가끔 농담의 대상이 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직접 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등반하는 것보다는 멀리서 보는 게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렇게 보면 아름다운 그런 산의 어떤 그 심심유곡 아주 깊은 그런 산골짜기에 놓여 있는 이런 다리라든지 아니면 온천 이런 걸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녹차를 마실 수도 있고 그렇고 여러 가지 볼거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지 특산물도 이것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일단 운하기 장어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계곡이 있고 민물 장어 같은 게 많겠죠. 그래서 일본에 좀 간장으로 이렇게 양념을 해서 이제 그 운하주라고 그래가지고 그 덮밥이 있죠?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장어 양식으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시즈오카는 녹차로 유명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12세기부터 이제 차나무를 재배해 온 곳이라서 전국, 일본에서 최고의 차 생산지다. 이렇게 후지산 밑에 이런 화산 지형에서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와사비, 고추냉이, 그렇죠? 고추냉이도 유명하다. 그냥 맑은 물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 와사비가 잘 자라죠. 예. 그래서, 와사비 줄기를 잘게 다져서 사케를 만들고 남은 술지김이와 설탕, 소금에 절였다고 하네요. 이것도 맛있겠네요. 예, 이런 거. 이거는 밥반찬으로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어 파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대나무 수공예품, 그다음에 인형 이런 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코로나 환란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갔고, 그러나 이제 거의 마스크도 이제 안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여행이 또 자유화되고 그러면 제일 가까운 일본에 또갈 일이 많겠죠? 그럼 여러분 꼭 한번 여기도 이런 곳도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지방을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